금요일이에요. 아들이 점심때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순댓국 먹으러 갑니다. 왼쪽의 바다가 잉글시 베이입니다. 잉글리시 베이 선셋 비치 파크는 밴쿠버의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이 들리는 필수 코스죠. 밴쿠버 사람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가 밴쿠버의 다운타운 덴만 스트리트입니다. 고층 건물이 없고 작고 낮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앞에 오는 버스에는 더듬이 두 개가 달려 있죠. 전기로 운행하는 트롤리 버스입니다. 난 어떤 이게 이발소인가 그랬어. 이 지역의 가게들은 가게 세도 비싸고 비즈니스 값도, 그러니까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비쌀 겁니다. 대부분은 아주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머지않아 재건축될 건물들도 많겠죠. 밴쿠버 앞으로의 도시 계획이 어떤지 가끔 아주 궁금합니다. 일반 대도시와는 다른 모습이면 좋겠어요. 고층 빌딩 밀림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운타운도 고층 빌딩이 있는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거리 양쪽으로는 자전거 대여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관광객 손님들이 많이 대여를 합니다. 이제 좌회전을 해서 웨스트 조지아 스트리트로 들어섰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곳이 밴쿠버에서 가장 큰 공원 스탠리 파크입니다. 이 길이 스탠리 파크의 중앙부를 통과합니다. 오래된 고목들이 많은 울창한 숲이라 원시림 같습니다. 앞쪽에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변 차선입니다.
이제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에 들어섰습니다. 러시아어와 주말에는 교통량이 아주 대단합니다. 다리의 왼쪽이 웨스트 밴쿠버 시입니다. 오른쪽이 노스 밴쿠버 시이고요. 이쪽에 스키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스키로 유명한 위슬러도 이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갑니다. 저희는 다리의 오른쪽인 노스 밴쿠버로 갑니다. 이 길은 처음인데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넓은 경기장들도 몇 개 보입니다. 날씨도 좋고 구름도 참 다양합니다. 저는 구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앞쪽으로 밴쿠버 항구가 보입니다. 저 건너쪽 다운타운에서 이쪽까지 운행하는 시버스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낮 시간에는 15분마다 다닙니다. 한 번에 거의 400명의 승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집입니다. 아들은 섞임, 저는 항상 순대만 국밥으로 합니다. 다시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를 건너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갑니다. 금요일 오후가 돼서 통행량이 아주 많습니다. 오른쪽의 차들과 저희 줄에 있는 차들이 모두 라이온스 게이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줄이 지금 한 줄로 밴쿠버를 향하는 차선은 한 개입니다. 네 개의 차선이 한 개의 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 차선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병목 구간을 지났습니다. 아들이 대형 화물선이 다리 밑을 지난다고 합니다. 화물선? 조수석에서는 화물선이 안 보입니다. 걸어서 건너는 사람, 바다 경치를 보며 걸을만 하겠습니다. 이제 화물선이 보입니다. 뒤쪽으로 웨스트 밴쿠버 시가 보입니다. 고층 빌딩이 보이는 밴쿠버 다운타운입니다. 왼쪽으로는 운치 있는 동네 콜하버이고요. 개성 있는 빌딩이 늘어선 이 거리는 웨스트 지오지아 스트리트입니다. 저는 외식을 할 때 끓인 탕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순댓국을 먹으러 조금 먼 노스 밴쿠버까지 갔다 옵니다. 긴 드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